겨울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내년 봄까지 이 온수 매트를 딱 놓으시면 우리 침대가요. 예전에 그 시골 아랫목 같아지는 거예요. 뜨끈뜨끈. 그런데 거실에 놓으셔야죠. 그래서 오늘 퀸 바로 원 플러스 원 구성 가져가시는데 자 지금 보세요. 매트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따 또 보일러 보여드립니다만 매트와 보일러 모두 EMF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보일러와 매트 모두 네. 전자기장 환경 인증을 받은 네. EMF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네네. 포털 상품명 보시잖아요. 신생아를 위해서 임산부 네. 때문에 구입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 아. 그만큼 건강하게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 심지어 보일러 얘기 나온 김에 네. 보일러 보내드리면 자, 저희가 여러분 지금요. 다해 네, 자 잠깐만요. 보일러 일단 뭐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비쳤으니까 보일러 약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전기 열선이 여러분이 매트에는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말을 좀 멈춰보겠습니다. 소리가 지금 거의 안 들리죠?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주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숙면에 방해받지 않고 주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한쪽은 꺼져 있고 한쪽은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지금 한쪽 그리고 두 개 다 켜놓으실 수도 있겠고 온도 조절은 여러분 지금 30도에서 시작해가지고 55도까지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좌우 분리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아예 꺼놓고 사용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혼자 계실 때 낮에 왠지 이거 전기매트 켜놓는 것까지도 그래서 전기매트 켜놓는 게 그래서 지금 온수매트 지금 또 이제 구입하시고 하는 건데 이 매트 켜놓으시는 게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여러분 아예 안 켜놓으신 분 혹시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들 누운 자리만 딱 켜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쪽은 꺼져 있고 한쪽은 켜져 있으니까 전기료 절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 또 가스비 같은 거 덜 켜셔도 되잖아요. 난방비까지 여러분 절감을 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예 지금 매트를요 이렇게 따로 딱 떼내가지고 네. 만들어 와봤어요. 누드본으로 하나 만들어 와봤어요. 자 이쪽 보세요. 이쪽은 지금 여러분 딱 물이 흐르고 있죠. 이쪽만 여러분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예 꺼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두 개 다 켜놓으실 수 있겠고 이쪽은 30도, 이쪽은 55도로 또 여러분이 조절해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네. 제쪽을 또 한 번 네. 끄실 수 있으니까 네. 제대로 된 난방비 절감해 가시는 네.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투웨이의 1월의 온수 매트이기 때문에 네. 개인별 맞춤 온도 가능합니다. 네. 30도에서 55도까지. 네. 그리고 쾌속 난방 실험. 금방 후끈후끈함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네. 난방비 제대로 된 절감 효과를 아예 3, 4월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좌우 분리 난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좌우 분리 난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1월 매트 같은 경우는 좌우 분리 난방이 되기 때문에 네. 홈앤쇼핑에서 압도적 1위가 된 거고요.